네, 6월 7일 3분 마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종가상 코스피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장중 좀 흔들림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2시 30분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통해서 3,250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요, 12.04포인트 오른 3,252.12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코스닥 역시 꾸준하게 상승했지만 아쉽지만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72포인트 하락한 985.86으로 990선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대별로 살펴봤을 때 오늘 흐름을 봤을 때 선물의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과 지수가 함께 갔다는 점을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량상 장 마감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는 늘었지만 2시 반 이후에 꾸준하게 매물을 줄이는 모습도 선물 시장에서 포착이 됐고, 이를 통해서 코스피는 3,25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최대의 스타주는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이 오늘 3만 원권을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된 흐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꾸준하게 강세를 보였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두산중공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은 11년 만에 10조 원을 넘어섰고 종가상으로 13조 원 이상을 돌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은 3만 2천 원을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전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가 독자적으로 참여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빌 게이츠와 버핏의 차세대 원전 건설 계획이 함께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가 오늘 추가적으로 더욱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규모 원자력 SMR 원전 수출 중심의 종목 들이 대체로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 이와 관련한 종목이었습니다. 두산중공업 말씀드렸고 두산인프라코 역시 11% 이상의 강세. 그리고 원전 수출의 중심은 한국전력에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5.2%의 강세로 마무리가 됐고 SMR의 지금 현재 이 테마의 중심은 우진입니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전 관련 기존의 테마도 매우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BHI가 상한가 그리고 보성파워텍 역시 상한가로 오늘 마무리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섹터별로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오늘 현대 기아가 7거래일째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 기아는 1.12% 상승한 9만 원권을 기록했습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7거래일째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GV80이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시장의 자동차 점유율 최대치를 현대기아가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속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한 종목은 5월에 가장 강했던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약한 흐름입니다. HMM이 오늘 6.72% 하락으로 6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중에서 이연제약이 고점에서는 좀 밀리긴 했지만 15% 이상의 강세로 거래량도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량이 집계가 됐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전자 치료제와 백신 원료, 완제 의약품을 4달 중에 준공한다는 시설을 준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모더나가 국내에서 백신 원액 생산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던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늘까지 강세 흐름이 이연제약이 나타났습니다. 6월 7일 3분 마감이었습니다. 해외 선물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2,450만 원. 매주 진행되는 새로운 배틀. 실력을 점프할 7번의 기회를 잡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는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